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굳이 별로 눈에 띄질 않아서 그냥 전쟁 치르듯이 그냥 치렀었어요. 팔꿈치, 그다음 손, 그다음 헤딩, 공중볼 뜨면 그냥 막 무릎 치고 들어오고.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평양 원정 경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 0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선수들이 또 함께 갔던 대한축구협회 임원이 전하는 평양 축구의 뒷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SBS 보도국 스포츠부의 축구팀장 주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중계 방송은 무산됐습니까? 네, 무산됐습니다. 녹화 중계 할 수도 있다고 어제 이야기 했잖아요.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이제 와봐야 한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억측이 있어서 확실히 해 두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뭐 댓글들 보니까 뭐 지상파가 정부 눈치 보느라고 북한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 중계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일단 확실한 건 지금 그 남북 대결 중계 영상은 대한축구협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없으니까 당연히 중계를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왜 대한축구협회가만 가지고 있느냐? 축구협회에 따르면 그 경기가 끝나면 경기 각종 자료들을 이제 아시아축구연맹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 중에 하나로 이제 영상 자료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영상 자료를 한 부 더 떠서 이제 축구협회에게 줬는데 주면서 이것은 상업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그 영상의 권리는 아직까지도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이거를 지상파 방송으로 중계를 하게 되면 상업적으로 쓰는 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는 이걸 중계를 하게 제공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거 관련해서 취재는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뉴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는 네. 이미 왔으니까 쓸 수 네. 있다고 저도 기대를 했는데 네. 그거조차 안 됩니까? 그건 이제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이제 잠시 후에 3시 반쯤에 이제 대한축구협회 그 사무실에서 그 담당 기자들에게만 그 영상을 공개를 할 겁니다. 취재용으로 일단 공개를 해서 기사는 쓸 수 있게 협조를 해준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영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A매치 중요한 국가대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중계를 하든 2분 정도의 영상을 이제 제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이제 국내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북한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국제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게 일단 축구협회 입장입니다. 그러면 3시 반에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3시 반이면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축구협회가 제공하는 영상은? 볼 수만 있게 해주는 거죠. 기자들이? 네. 경기장에 못 갔으니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만 보게 해주고 그거는 신문기사용이죠. 그렇죠. 방송기자들은 영상을 써야 되는데 근데 영상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영상의 네. 권리가 이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축구협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2분을 축구협회 입장에서 제공을 하고 싶은데 나중에 그렇죠. 이제 축구협회는 당연히 예,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영상은 전력 분석용으로 제공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라고 축구협회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중계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주영민 기자가 여러분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자 지상파가 오후 5시에 녹화 중계에 편성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가 바로 조금 뒤에 오전 한 10시쯤 돼갖고 중계가 무산됐다. 예. 그러면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은 축구협회가 갖고 있는 그 영상을 아예 보지도 못했습니까? 아 몇 명 본 사람들은 있어요. 그 중계 그러니까, 협상과 확인하고, 관련된. 예, 예. 예. 그 이게 축구협회가 이제 그 경기 그림을 들고 이제 새벽 한 2시쯤 넘어서 이제 협회에 왔는데 그 영상도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사람들은 몇 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아침에 내리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영상 보려고 아침 일찍 나왔는데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축구 팀장인데 예, 못 봤습니까? 안 보여 없더라고요 예, 영상이 지워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돌아온 우리 손흥민 선수 예 이미 뭐 뉴스에 다 나가서
저 들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이번 경기 안 다치고 돌아온 게 다행이다. 이 한마디로 시청자 여러분 충분히 경기 분위기 관중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승점 3점을 못 가져온 거는 뭐 너무나 아쉬운 뭐 저희도 아쉬운 경기력을 펼쳤는 거는 뭐 사실이고요.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뭐 저희 선수들은 뭐 전혀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그쪽 선수들이 상당히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거칠게 반응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소리는?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서요. 네, 안 다치고 돌아온 게 다행이다. 우리 선수들은 안 그랬는데 북한 선수들이 상당히 예민했다. 욕설도 제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하면서 욕설도 참 많이 들었다. 그러나 어떤 욕설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함께 갔다 왔는데 예전에 월드컵에도 뛴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수비수 출신인데 축구협회 부회장은 또 어떻게 경기 분위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설명은 뭐 자기 규정대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고고사처럼만 끝난 거지 뭐 더 이상 말을 시켜도 눈을 한번 이렇게 맞춘 적도 없고 뭐 우리가 뭐 물어봐도 뭐 그냥 대답도 잘 안 해고 그냥 그런 식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모르는지 오기 싫어서 오기 싫어서 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툭 그냥 말을 툭 그냥 넘기버리더라고요. 정확한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어려운 어떤 그런 거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사실 다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사실 여기는 이기로 갔는데 뭐 비기는 그 자체로만 해도 전적으로 만족은 하는 겁니다. 아 그냥 전쟁 치르듯이 그냥 치렀었어요. 현장에 공항에 취재 나갔다 온 기자들 주영민 기자가 직접 갔습니까? 다른 기자가? 네 후배 하성룡 기자가 갔다 왔어요. 하성룡 기자가. 예. 뭐라 그러던가요? 일단 뭐 선수들은 굉장히 피곤해 보였고 의외로 이제 팬들이 한 150명 정도. 아, 그 늦은 시간에 예, 새벽 1시 정도에 이제 입국장에 들어섰는데 보시면은 꽤 많이 나와 있잖아요. 팬들이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해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처음에는 고개 푹 숙이고 들어왔다가 입국장에 들어오면서 마스크 벗고 조금씩 웃음을 찾는 모습이었고요. 뭐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거칠었던 경기. 마치 전쟁을 치른 것 같다고 최영일 단장이 말씀하셨는데 뭐 자세한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경기를 했대요. 그 함성 지르고 막 싸움하듯이 그래서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 그래서 이거 안 다치는 게 다행이겠다. 손흥민 선수 말대로 그런 느낌. 저 충돌이 황인범 선수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그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뭐 몇 명 얘기를 들었는데 저 상황에서만큼은 우리 선수가 약간 밀었다고 해요. 아 오히려 우리 선수가 우리 선수가 이제 공중볼 다툼할 때 좀 밀었는데 북한 선수가 넘어지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일어서자마자 막 이렇게 막 몸싸움을 하면서 두 선수들이 엉켰고 북한 벤치 쪽에서 안전 요원까지 이제 대기하는 상황이었죠. 최영일 부회장 이야기인가요? 사실은 퇴장을 내릴 수도 있는 거친 파울이 있었는데 북한 선수들이 주심이 제대로 그걸 안 했다. 그리고 자꾸 경기를 끊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글쎄요. 저도 경기를 안 봐서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주심이 경기를 자주 끊었다는 거는 일단 충돌을 막겠다는 게 가장 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퇴장이라는 게 굉장히 또 양 팀에게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주심이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 같고 일단 남북 대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경기를 끊고 뭐 이런 그 좀 이렇게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는 우리의 경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내년 6월인가요? 북한하고 이제 우리 홈 경기가 예. 그때는 우리와 북한의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보여주겠다. 네네. 이렇게 조금 속으로 그렇죠. 좀 이를 악물고 온 듯한 느낌도 좀 있던데요. 맞습니다. 예. 그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손흥민 선수의 말이 북한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냐고 물어봤더니 제대로 붙어보지 않아서 실력을 모르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주목하고 있는 한광성 선수에 대해서도
별로 그 뭐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정도 말을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안 다치고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했다면 경기 분위기는 정말 안 봐도 네. 참 거칠게 나왔겠구나. 더군다나 홈 경기니까 네네. 주심도 조금 북한에 온정적일 수가 있고요. 이 무승부로 끝난 경기 결과에 대해서 북한에서 온 태용호 전 주영 공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영민 기자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3일이 경기가 있던 날이죠? 15일이 경기가 있던 날입니다. 이틀 전에 이틀 전이. 북한이 체육절 70주년 그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써 있지만 축구에서 졌더라면 최고 전엄 김정은 위원장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오늘 한 강좌에서 얘기를 했고. 예, 김정은도 살고 북한 선수들도 살았고 대한민국 선수단도 살았다. 무승부라는 결과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화가 나겠지만 여러 사람 목숨을 살린 경기다. 만약 한국이 이겼다면 손흥민 선수 다리가 하나 부러졌든지 했을 것이다. 이 태영호 공사의 이야기가 전부가 팩트인지는 저희로서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과장된 부분이 있겠죠. 내부 사정을 그래도 지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 한 이야기인데 그때 13일에 인민일보에서 거의 뭐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세계적인 체육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에 대해서 그 김일성 시절부터 그 김씨 일가의 업적들을 쫙 나열을 했대요. 네.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다음에 이틀 뒤에 경기를 했으니까 이 경기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대략 얘기를 했고요. 어제 주영민 기자하고 어제 방송 끝난 다음에 우리가 했던 얘기 한번 그 화면 동영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동영상을 보다가 보면 아 뭐 지금 저 지금 화면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보면은 저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푸른 하늘. 네네. 지금은 또 다시 경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 광고판이 그대로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저게 사실은 중계 방송을 해서 중계나 시청자들에게 노출이 돼야 광고 효과가 있는 건데 저건 왜 해놨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전에 경기하고 안 치운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종합 경기장이잖아요. 예. 트랙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 형식으로 해놓은 게 아닌가. 축구 전용 구장은 아니고 옛날 우리로 치면 종합 운동장 같은. 운동장이기 때문에 경기장이 이제 흘러나가면 공이 멀리 나가잖아요. 예. 그걸 좀 막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보면 무역회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무역회사가 중계도 안 하는 경기에 후원을 하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북한 사회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저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근접해서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제 눈엔 보이는데 시청자분들께는 잘 안 보일 텐데 왼쪽 화면 군인이요? 한번 볼까요? 예, 군인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네네네. 자 그 보면은 근접 잠시만요, 조용히죠. 잠시만요. 저기 관중석 상단에 보면 위 아래로 이 점 두 개가 보이는데 아, 넘어가 버렸네요. 사진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게 군인들이 안전을 위해서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 정상적인 경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북한이. 그 정상적인 경기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안전 요원이 있어야 돼요, 경기장에. 근데 관중 얘기는 없지만, 근데 관중은 없지만. 바로 저 장면입니다. 안전 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을 저렇게 위아래로 배치를 했는데 밑에 군인은 경기장 쪽을 보고 있고 위에 군인은 관중석 쪽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이제 관중의 소요를 막기 위해서 관중석 쪽을 계속 바라보는 건데 관중이 없는 관중석을 바라보는 묻지 못하는 장면이죠. 예, 참 아직까지 이제 많이 가까워졌다 싶기도 한데 아직도 우리에게 북한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좀 많은 그런 체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특히 중계진이 가지 못하고 취재 기자들이 가지 못했던 이런 평양 남북 축구 경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특히 야권에서는 이렇게 북한이 비협조적인데 무슨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냐 정부도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국정감사장에 나왔고 통일부 장관도 국민들께 죄송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그 남북 그 축구를 했었죠? 네. 그 세계에서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깜깜이 관중이 아무도 없는 무관중 축구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북한에서 무관중으로 하고 그
그에 대해서 중계도 안 해주는 그런 마당인데 지금 대통령 지금 뭐라고 합니까? 중계도 안 되고 관중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공동올림픽 주체입니까? 네, 축구와 관련돼서는 응원단도 못 가고 또 중계방송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요. 대한축구협회가 혹시 뭐 아시아축구협회에 뭐 항의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네, 일단 뭐 갔다 온 그 증언들을 좀 취합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불이익을 받은 게 있다면 당연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오늘 8시 뉴스에서는 축구 경기 네. 짧은 부분이라도 동영상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국제법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쉽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 축구협회 분위기를 보면 예. 노력은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동영상이 한 5분이라도 2분, 5분이라도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네. 혹시 내일 또 만나서 주영민 기자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